하이 여러분들, 솔직히 정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유튜버 분에게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기르고 있는 유튜버 분이신데 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멸종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라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멸종위기 동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3급도 아니고 2급도 아니고 바로 1급인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사연인지 보고 다양한 생물들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한 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체리. 자, 여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 혹시 자기소개 해줄 수 있나요? 하이, 달인다트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남보루라고 합니다. 어, 저거 하이 하신 거, 저 따라 하신 거죠? 영상 자주 보니까. 아, 여기에 지금 있나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와, 벌써부터 저 지금 처음 오는데 와, 이거 진짜 찐이다. 역시 생물 유튜버답게 생물이 방 하나에 잠시만요, 꽉 차 있는데 사연이 조금 있어서 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번식을 하실 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와, 진짜요? 와, 자, 여러분들 이제 온 김에 조금 생물을 좀 보여드리고 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또 굉장히 국민 물고기잖아요. 그렇죠. 알비노 플레드라고. 아, 그 중에서 이제 빅도살이라는 구피예요. 아, 빅도살. 도살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어? 아, 이거. 야, 이거 보니까 또 반갑네. 이거 잠깐 봐도 돼요? 아, 네, 보셔도 돼요. 와, 이거 진짜 반갑다. 여러분들 이거 사슴벌레예요. 넓적 사슴벌레인데 지금 한 쌍이 그 젤리 먹고 있었는데 잠깐 다정하게 먹고 있는 거 잠깐만 방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사슴벌레잖아요. 아, 진짜 이게 추억의 곤충인데 지금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와, 근데 진짜 생물이 가득 차 있어서 엄청 많은데 어? 여기는 테라핀. 아, 테라핀. 와, 얘네는 진짜 물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헤엄치는 친구들. 밥 준다고 이렇게 하면 일로 오고 얘네한테 손 따라온다 해가지고 개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개북이라 하나요? 네. 밥 줄게, 일로 와봐. 야, 진짜 귀여운 생물들이 많습니다. 어, 여긴 또 뭐 있어요? 물고기 기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 토종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핑크벨리 사이드네 터틀이라고. 어, 맨날 베이비만 보다가 이 정도면은 한 고등학생 됐겠네요. 네, 조금 더 크면 이제 번식 사이즈고. 아, 얘네가 또 재밌는 게 보통 거북이는 위협을 받으면 이렇게 숨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숨는 게 아니라 고개를 옆으로 돌려 그리고 째려봐. 아, 이러고? 흥칫뿌시네, 흥칫뿡.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면은 다양하게 많은데 그래도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맞겠죠? 우선 여러분들 사연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와, 얘는 혹시 그리스 지금? 어, 그리스예요? 네. 와, 이 정도 딱 사이즈 되니까 무늬가 패턴이 달라지는구나. 그리스 중에서 좀 크게 성장한다고 하는 그 이베라 그리스라고. 아, 이베라 그리스. 네. 야, 너는 여기 아쉽게 짝이 없어요. 아, 짝이 없어요? 네. 혹시 다생님은 짝이? 저는 뚜둥. 여기 무슨 거북이에요? 네, 스피노사. 아, 스피노사. 네, 스피노사 박스터틀이라고 하는. 이야, 이 친구 진짜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스피노사라는 이 거북이는 이 껍질이 보시면은 좀 대형이 되고 이제 성장할수록 이게 풀리긴 하는데 좀 작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죠? 말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 외곽. 아, 이 가시 외곽이? 형태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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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형태가. 풀수록 여기가 마모가 돼가지고. 오, 뾰족하죠? 왜? 어, 낙엽 같다, 이렇게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클수록 이렇게 마모가 되더라고요. 야, 아무튼 그런 독특한 거북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세발가락 박스터틀이라고. 아, 박스터틀. 네, 작은 아이 두 마리랑 거북이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엄청 좋아해요. 이 친구들은 거의 육지성이 제일 강해가지고 보통 육지 왔다 갔다 습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거의 육지 거북이처럼 많이 밥도 막 얻어먹고 막 아이 밥도 받아먹고 그래요. 와, 진짜 귀여운 친구들인데 얘, 아, 얘 습지 저기는 반수생 쟤는 쟤도 거의 완수생. 그쵸. 하고 이번에 바로 육지 거북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다생님께서는 요번에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신 게 바로 이 친구 때문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알을 산란한 암컷이에요. 이 친구가 별거북이라고 하는데요, 국제 멸종위기 동물 중에서 1급입니다 1급 자연에서 희소한 친구인데 별거북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엄마고요, 진짜 주인공은
한번 사연을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이제 아래 백탁이 떠야지 이제 유정란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얘는 3개월이 지나도 백탁이 안 떴어요. 아 무정란이구나.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냥 기념으로 갖고 있자. 네. 데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인큐베이터를 껐어요. 아 껐어요? 그거 그냥 보관을 했어요. 오.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이 흐른 다음에 제가 또 인큐베이터 켰거든요. 왜 켰는지 모르겠지만 오, 왜 키셨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켰는데 본능이 그러고 나서 네. 두 달이 지났을 때 제가 거의 방치를 했거든요. 쓱 네. 봤는데 알 두 개 중에 하나 깨져 있었어요. 어? 근데 아. 하나는 썩어서 깨진 거. 아. 다른 하나는 안 깨져 있고. 아, 네네네. 뭐 썩겠구나. 깨고 버리자. 아. 그래서 깼는데 이렇게 얘가 나온 거예요. 뭐야? 뭐야? 어 지금 이거 태어난 거예요? 네. 와. 아 그래서 버릴 뻔했다고 표현한 게 맞아요. 오 잠깐만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 우와 난항도 거의 흡수가 다 됐네요. 네. 거북이들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 난항을 달고 나오는데요. 그 난항이 이제 흡수하면서 이제 몸이 점점 굳어가고 그 체내에 이제 영양분을 고루고루 퍼뜨려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활동하고 이제 먹이 섭식을 하게 하는데 아직 난항이 흡수가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먹이는 안 먹겠네요. 맞아요. 근데 자생님 여기 보면은 살짝 등갑이 눌려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건 그냥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제 생각인데 네네. 제가 알을 깨서 버리려고 이렇게 살짝 깼어요. 깨는 아~ 과정에서 그게 눌린 게 아닌가 추정을 하거든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 정도면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겠어요. 네. 저랑 평생 갈 겁니다. 아 진짜 의미가 있고 하나는 무정란이었고 하나는 유정란이었는데 단순 그 백탁이 안 와서 맞아요. 아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네. 겁나는 하면은 보통 알 속에 시커멓거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오, 맞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유정란이었던 거죠? 그렇죠. 와, 이 친구는 진짜 약간 운명인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1급이라고 말을 해도 잘 안 믿으실 건데, 여기 서류 있잖아요. 자, 이번에 환경청에서 발급을 받은 겁니다. 오! 다생 닥트브로 해가지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1급이라고 정확하게 칠해져 있죠.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또 있잖아요. 아 있죠. 아 진짜 아, 여기는 좋아. 지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있는 중인데 잘 케어돼서 우와 10월 28일 날 산란한 인도 별거북 알이에요. 우와 그러면 이 친구는 대략 어느 정도 있어야 나중에 똑같이 부활을 할까요? 한 3개월이 지나면 이제 부활을 한다고 해요. 네. 늦으면은 뭐 8개월, 10개월? 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알에서 이 거북이가 이렇게 태어난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튼 너무 무럭무럭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 나중에 지금은 무늬가 이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방사무늬가 생기고 무늬가 계속 바뀌거든요. 아이고야 귀엽적착해라. 자세를 낮춰서 배는 만지면 안 되고 김치 들어가. 아 귀여워. 아이고. 자 여러분들 결론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여러분들 다생님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는 아프리카라고 배웠거든요. 합니다. 역시 여러 생물을 키우면서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양한 생물들을 공부하면서 뭔가 자기만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 자기만의 그런 지식이 있으면은 사육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고 잘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조만간 산란할 거라고 하고요. 근데 별거북이도 종류가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도 별거북이고 스리랑카랑 버마별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버마별은 같은 별거북인데 네. 종은 달라요. 여러분들 별거북이는 세 종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약간 그거를 조금 착각하시더라고요. 이 야생동물이랑 이제 반려동물 중에서 이제 사이테스가 지정된 이유가 있는데 혹시 사이테스가 설명... 지정된 이유는 네네. 야생 개체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죠. 원래 서식지 네. 안에 있는 야생동물이 굉장히 적게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멸종이 종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지.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농장에서 번식이 된 개체들이에요. 아 맞아, 농장 번식 개체라고 하죠. 농장 번식 개체라고 하죠.
붙은 이제 자연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으면 적을수록 사이트에서 등급이 올라간다는 거고, 지금 앞에 보이는 친구는 아마 농장 번식 개체로. 엄청 싫어해. 뭐라고? 예. 네. 나 이거네요 거의. 그리고 뭐야, 다생잎도 앵무새도 기르시네. 어, 얘 앵무새 얘 뭐, 종류가 뭐예요? 얘는 뭐라는 앵무새야? 와, 진짜 너무 이쁜 아이들이네요. 이야, 이야, 기가 막히게 일광욕 하는구만. 이쁘죠, 여러분? 입수! 아, 진짜 많이 기르시네요. 지금, 이거 보면요, 또 뭐가 있어요. 오호? 여기 이제 도둑개라고 하는. 이제. 아, 어, 한 마리 있나요? 아, 두 마리. 탈상이. 아. 흔히들 스마일 크랩이라고 부르잖아요. 굉장히 좀 생물을 진짜 좋아하는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바다 인근에 많이 발견되는 도둑개인데요. 이것도 지금 사육을 하고 계시네요. 뭐야? 근데 여기도 수조가 있네요. 여기는 레드콩이라고 하는 가재가 살고 있어요. 와, 이번에도 이렇게 잘 도망가. 오, 저 이거 처음 봐요. 우와, 색깔 뭐야? 와, 지금 보이시나요? 좀 생소하네요, 이 친구는. 와, 진짜 이쁩니다. 오. 아마 이거 시청하는 제 구독자분들이랑 다생님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네. 번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거나 조언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네. 제가 아는 사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육지거북 번식이 상당히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별거북보다 뭐 동해나 뭐 호수필 이런 친구들은 번식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별거북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번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배웠어요. 아. 바닥재를 좀 높게 깔아주고, 얘네도 별이 또 습기형이거든요. 네네네. 습하게 해주고 바닥재가 항상 축축해야 된다. 아...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이렇게 알이 나온 거죠. 또 사육하시는 분들 보면은 바닥재 없이 사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알을 낳는다 그러면은 에그바인딩을 해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데 막혀가지고 좀 생명의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저는 바닥재 깔아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다생다투부님 집에 와가지고 다양한 생물들도 보고 별거북이도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깜찍하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와, 저도 이런 걸 소개해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다생님처럼 다양한 생물들 키우면서 번식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미리미리 사전에 잘 알아보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더맨불스님이 또 관리하시는 술카투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점이 있는 거 봐서는 아, 저 부분에서 이제 가시가 돋아날 것 같고 찍기도 딱 벌써 티가 나네요. 하얀 색깔. 그리고 개인적으로 눈이 색깔이 약간 새우 같아서 좋네요.